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생태톡 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 틀밭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틀밭에는 손가락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나온 틀밭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업그레이드된 틀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합니다. 드릴, 방부목, 목공용 나사못, 나무 말뚝, 거름, 비닐 멀칭입니다. 방부목은 두께 25mm, 폭 110mm, 길이는 3600짜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지을 때 비닐을 고정해주는 비닐패드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틀밭이 스마트해집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에서 몇 단계 더 똑똑해진 틀밭이 됩니다. 방부목 위에 한쪽 귀퉁이부터 끼우기 시작하여 전체를 누르면 됩니다. 몇 번을 끼웠다 빼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미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부터 검증된 자재라 보시면 됩니다.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싸서 크기에 따라 80원에서 200원 정도 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요령만 터득하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치 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텃밭은 80% 이상이 틀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이를 심고 냉해 피해를 예방하는 틀밭을 공개합니다. 먼저 클립을 이용하여 비닐을 덮어줍니다. 클립은 아래 검은 멀칭 비닐을 고정할 때쓴 패드를 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직포 보온재를 덮고 다시 비닐을 한번더 덮어주면 5도씨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패드 하나로 비닐 멀칭, 안쪽 보온 비닐, 부직포 보온재, 마감 비닐까지 4개를 한 번에 클립으로 고정한 겁니다. 최고의 장점은 내일 아침에 기온을 보고 한쪽만 풀어 열어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날이 다시 추워지면 조금 전처럼 덮어주면 되지요. 냉해 피해 걱정 끝입니다. 여름이 되면 비닐과 보온재를 제거하고 방충망을 씌워주면 벌레 밥상에서 우리 밥상으로 한발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해충제를 쓰지 않고 재배하면 아주 좋지요. 냉해 피해, 해충 피해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틀밭을 만들어 볼까요? 나무 재단하기와 말뚝 만들기. 나무는 특별하게 재단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나온 그대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뚝은 잘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넓은 말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사각형 말뚝이면 됩니다. 기계를 다룰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사용 방법을 잘 익혀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의 로망이죠? DIY 목공. 저도 몇 개의 전동 공구를 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나무틀 놓기. 오늘 만든 틀밭은 폭 80cm, 길이 7.2m 크기입니다. 평수로 치자면 한두편 정도 되겠죠? 맨땅 위에 나무틀을 놓고 조립하면 되고, 높낮이는 말뚝을 박으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귀퉁이 나사못은 최소 나무 두께의 3배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무 두께가 2.5cm이니까, 못 길이는 9cm 정도면 딱 좋을 겁니다. 그래야 힘을 잘 받습니다. 나무 못을 박을 때는 나무에 너무 바깥쪽을 박으면 갈라지기 쉬우므로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약간 기울여 박으면 좋습니다. 나무 말뚝은 높낮이 조절과 판재가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조건에 맞게 설치하면 됩니다. 나무틀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름 넣기. 거름은 유기물질이 풍부한 퇴비를 사용했습니다. 밭에 많이 나는 발랭이, 명아주, 별꽃아제비가 작년에 이 밭에 가득 났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발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텃밭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용하겠습니다. 거름을 내다 보니
예전에 어른들이 여름에 풀을 몇 지게씩 베어 작두질을 해서 소똥과 소오줌을 섞어 쌓아놓고 비닐을 덮어서 발효시킨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방학 과제로 퇴비를 한 단씩 메고 학교에 내던 기억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네에 모여서 한 경운기에 가득 싣고 학교로 갔었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짓는 텃밭 농사의 기초가 된 듯합니다. 농사는 걸음발이라 했으니 유기농 농사의 절반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죠? 다음 과정이 제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삽질과 갱이질이죠. 힘든 일이라 하루에 다 못하고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냥 땅은 너무 딱딱하니 삽질을 하기 너무 힘들어 이곳에 물을 하루 정도 데워 적셔놓고 이튿날부터 땅을 팠습니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물을 데워놓고 하루 정도 지났다가 땅을 팠습니다. 잡초도 제거할 겸 넓은 삽으로 표면만 얇게 떠서 올렸습니다. 다 올린 다음 흙덩이를 깨주며 정리했습니다. 거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화학비료는 대개 한 달 정도 효과를 보고 유기비료는 3-4개월 정도 효과를 보니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은 약간 내려앉을 것을 예상하고 나무틀보다 약간 높게 넣으면 좋습니다. 흙을 다 올린 다음 비료와 유기거름을 넣고 흙을 깨주면서 표면을 정리합니다. 정리가 다 끝나고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비닐 멀칭하면 좋습니다. 비닐 멀칭을 할 때 클립을 쓰면 좋겠죠? 비닐 멀칭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은 거름이나 비료에서 나오는 가스로 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멀칭을 하는 것입니다. 주말 텃밭 같은 경우 두둑을 만들고 일주일 후에 하면 좋겠죠? 이제 벌레 밥상을 만들지 않고 봄에 냉해 피해를 예방하고 과일 나무에 방제 작업을 할 때 채소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활대를 꽂아줍니다. 활대를 꽂을 때는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X자로 꽂아주어 튼튼하게 고정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밭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틀밭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블루베리 밭인데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블루베리 밭에 추가로 거름을 주거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클립을 빼서 잡초 매트를 들어 올린 후 비료를 넣고 다시 클립으로 마감해 놓으면 아주 좋겠죠? 예전처럼 흙을 걷어내고 비닐을 걷어 올린 다음 거름 넣고 상황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다시 비닐 덮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헛골에도 데크제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클립을 빼서 필요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풀꽃 털밭에 설치된 틀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블루베리 꽃이 아주 잘 피어 있네요. 꽃속기를 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자, 보시죠. 이것은 부추밭인데요. 벌써 한 번은 먹었습니다. 빈 곳은 여러 가지 채소를 앞으로 심을 거고요. 온실한 풀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도 클립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며칠 전 채소를 심었고요. 작은 공간을 살려 작은 틀밭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대파밭인데요. 이제 대파꽃이 한참 피기 시작했습니다. 대파꽃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죠? 이곳은 오이를 심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곳입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지난해 가을에 심어놓은 상추인데요.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틀밭 전체의 모습입니다. 틀밭의 최고의 장점은 농작물마다 맞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토양의 산성도나 활대를 꽂기나 포기나 여러 가지를 환경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틀밭에 물을 공급해주는 연못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연못 청소 작업을 보여드렸죠? 금붕어들이 수초 사이에 놀고 있네요. 추가 영상. 바로 앞 영상에서 흰민들레, 그러니까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의 구분법을 보여드렸죠? 자, 흰민들레와 자산홍, 연산홍이 지금 활짝 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만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